존경하는 영남 성도 여러분, 2020 온라인 동기 신학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던 장마와 태풍, 수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의 사업이 심히 근심할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닥쳐진 이 변화물상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의 중심에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바른 신앙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다시 쓰어가는 배라는 책을 통하여 또 이삼구 박사를 통하여 교단에서 가져쳐온 성경적인 진리의 기별들을 흔드는 많은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동기신학을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36대학교 교수였으며 또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참으로 진솔한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김명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번 동기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이 지역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입을 얻는 대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영라합회 11조가 오히려 마이너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회선교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으로 성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복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서 우상숭배에 심취될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백성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어졌던 이 귀한 구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교회 안팎에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은 이번 동기 신학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히고 균형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영남 농원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과 개혁을 몰고 오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회기 동안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회집이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영남오페 성교부 백상봉입니다. 인터넷으로 개최되는 동기 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성교부장으로 영남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된것 정말 감사드리며 행복했습니다. 성교구 주체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기 동안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참 많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악하고 소수의 교우들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서로 뜨겁게 격려하며 용기 주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영남 곳곳에서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많이 배운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저 남들보다 약간 어느 정도 더알 따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또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과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영원한 유익과 생명을 주기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동기신학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동기신학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여러분 삶깊숙이 모셔서 이 흔들림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동행, 굳건한 동맹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남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해기 동안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성교사에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동기신학을 여러 영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남 앞에 성도 여러분, 이번 동기신학 주제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의 영성이 나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귀 기울이며 주와 동행하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48회 영남합회 평신도 동기신학에 오신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난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대면 집회이지만 이렇게라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으로 섰지만 성경은,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할 때에 저는 설교하고 회중들은 듣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생각이 참 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너희 속에 그 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시간에 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복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영남합회 출신인 김명호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여기저기 음. 말씀을 강론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이렇게 영남합회 동기신학의 말씀을 부탁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8회 영남합회 동기신학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 주제는 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이름이, 예,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반포하신 것은 성경 기록을 읽어 볼 때에는 아마 모세에게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길 때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요. 나 너를 보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아, 출애국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대대의 기억해야 할 표현이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 말씀, 치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읽으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있지만은 모세에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치니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26장 17절을 보면은, 니가 오늘,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는 일은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은 그 시대에는 여러 이방 족속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곤을 섬기는 자는 다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어느 하나님이 대답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제 고향에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에 인근에온 동네가 모입니다. 그런데 아, 한, 소년이, 뭐, 소년이라고 해야 될는지 청년이라고 해야 될는지 10대 후반의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가서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저기 가서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돌아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예? 이놈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래 불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유 어르신도 참. 여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느 아버지가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내 아버지를 찾느라고 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 그 똑똑한 소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요. 그것도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 히부리 말로 엘로힘, 엘로힘 하는데, 그가 부르는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엘로힘이 이름이 뭐냐? 여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라고 네가 확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7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00번 이상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성경에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이름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라고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소와 곰이 함께 눕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천 신지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그 여자의 시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인 이재림 성도들이야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교회 안에 이 지식이, 이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소와 곰이 함께 먹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눕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장난을 쳐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일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서 이런 경험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 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냐 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리 충만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영남합회 동기신학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의 호소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호하라는 그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제일 마지막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은 저희에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라는 이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구절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으면은, 어,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 있다시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망령될까 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7,000번 이상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면은 그냥 뚝 떼고 읽었을까 뛰어넘어서 읽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요드해, 와우해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네 글자가 나오면 감히 망령돼 일 걸어질까봐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아니, 주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주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아도 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성경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서 말하신, 말씀하신, 너희가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확언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게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신약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을 읽으면 다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와 라고 한 구절 에도 신약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다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공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특별히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는 소위 태코라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에게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호도 있고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 공자, 공자 선생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이름을 모릅니다. 공자 선생님 이름이 구지요. 구, 공, 구, 공, 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맹시들은요, 우리, 우리 풍속으로는 아, 성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예, 김시입니다. 하면, 어, 그 사람들이, 공, 배운 사람들은흉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기가 김씨, 이씨, 시자를 붙이면은 자기 성을 자기가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그럴 때는 김갑니다, 이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유교적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맹씨들은요, 맹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맹갑니다 하면 은 상놈이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성으로 불림을 받는 맹자의 이름이 갑니다. 맹가 하면 맹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맹시들은 맹갑니다.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호를 만들고 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동양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7,000번 이상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은 그 발음을 잃어버리고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부를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 것이지 이름 자체를 숫자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 주셨고 또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 2장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여 주는 여호와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는 일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 중에도 이것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힘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신 권고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이름을 확실히 알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보금적 의미를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동기 신학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를 이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의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 명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엘로힘, 하나님은 그 고유 명사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27장이 아니고요. 신명기 26장 17절에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렇게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아마 원문도 그러지 않나 싶은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은 구약 성경에 우리 한글 개역판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절수가 5,917절입니다 그리고 그 5,917절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이 7,037번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2,600번쯤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여호와 라는 이름은 세 배나 됩니다. 거의 세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여호와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암시적 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깨닫기로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 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 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아들, 세 번째 시간인가? 우리가 아들 하나님 여호와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예수님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이 성경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는 있는 것처럼 아니, 성경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성경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대대로 기억해야 할 표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14절에서. 모세 13절의 모세의 질문에서 14절, 15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표호,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세아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증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호세아 12장 5절에 기념칭호라는 말하고 아,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 표호,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는 다 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기념칭호라고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에는 아, 나의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기억하다 혹은 기념칭을 하고 한이 이, 어, 뭐 원문의 원문은 제케르입니다. 이 제케르라고 하는 말은요, 기념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추애굽기에 대대로 기억해야 할 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케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 여호와는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기념이라는 거 무엇인지 우리 다 알죠? 그 기념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무엇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48회 영남합회 동기신학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참석을 하면은 아, 끝날 때나 중간쯤 기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또제 48회 영남합회 동기신학이라고, 어,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예, 그것은 기념 촬영이죠. 기념 사진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서 그 사진을 볼 때, 아, 2020년 동기에 우리가 아, 김명호 목사를 강사로 해서 우리가 동기신학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런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어떤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해야 할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것이 네 가지. 최소한 네 가지 기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방법.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알 때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 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교부장 백 목사님이 교제를 좀 써서 미리 배포할 수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재 쓸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판한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 교리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은 자세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양식, 존재 방법에 대한 기념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20세기, 21세기에 와서 현대 무신론의 대표작격인 아,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진화론을 아주 신봉하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리처드 oh, 독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6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예.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주로 신은 착각이고 날조되었고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신의 지적 설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설계자 자신의 기원은 무엇으로 설명할 설명할 것이냐는 모순에 부직해, 부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창조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자신의 기원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런 모순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오, 그말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자기의 기원은 뭘로 설명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말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뜻부터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내 이름은 여호하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기념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스스로 있다. 어, 자기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한 2, 3초 동안에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예.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스스로 계시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잊게 한또 다른 존재가 그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되지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0장 11절 10,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러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피었으며 십사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존재 자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어떻게 생겼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대답 못 하죠. 아 그건 이미 있었다. 어떻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 빅뱅이다. 아 빅뱅 할수 있는 요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무엇이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그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 어, 어, 위험스럽고 어, 뭐 어, 의미하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설명을 했더니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불렀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네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기억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과 존재 차원이 다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찬양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 기념은 뭔가 하면은 예,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입니다. 온 우주 안에 여호와로 이름 하신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라 이름 하신 분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 나는 여호와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의 만물들도 여호와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잊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이 이름을, 이 이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도 호흡하고 활동하고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존재하고 활동하고 생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부모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부모님이 있다는 것또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그 제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했으면은 존재할 수 없지 않,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지와 만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은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아이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아니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이 로마스 1장 20절이 말했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계절을 보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아이 진화론에 대한 오래전에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라는 칭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시편 9편 다 16절 17절에 바른 성경은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심판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루시퍼처럼 아담처럼 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은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창조해 준내 존재와 생명은 나한테 반납해라. 그리고도 네가 존재하면 너도 여호와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지피의 산에 자기의 보호자를 놓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하리라, 비길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창조해 준네 존재와 네 생명을 나한테 반납해라, 그리고도 네가 있으면 네가 나와 동등한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하면 여호와께 반납하면 하면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도망나왔죠.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둘진데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냐? 없죠. 10절. 아비에게 무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무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응. 음. 아니, 나는 아버지 없어. 나는 어머니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나는 없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여호와라는 그런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는 없어, 없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는 없어, 나는 없어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자기 존재가 마침내 없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러한 심판의 기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네 번째 기념, 그것은 생명과 구원,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개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예, 존재를 있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아니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일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문 18장 10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1424편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생명과 구원의 기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 이름이고, 둘째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모든 존재는 생물, 무생물 간에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분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에 여호와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와 생명은 반납하고 존재해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고, 넷째는 여호와가 아니면 존재와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이름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남합의 동기신학에 오신 여러분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확실히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구나 이것을 아시고 고백하는. 신앙이 풍성하게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